오늘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또 이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17장에 보면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1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조에 보면은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할 수 없는 선택, 즉 예정이죠. 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 기도의 효력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그리고 은혜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궁극적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절대 도중에 탈락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들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범죄하고 타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타락하도록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한 번은 하나님을 부인,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하게 하는 이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오래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구원에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상당히 그 의심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죽을 때에 확실히 알 수 있지 어떻게 세상에서 알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1등 열차를 타고서 천국 가는 것과 같고 구원의 확신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믿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긴 탔지만은 3등 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확인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왕이면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탔는데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같이 봉독한 말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원의 그 궁극적 구원,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여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즉 구원하기로 선택된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창세 전에 선택을 했다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 사람을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의롭다고 하는 분들을 또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생하는 삶을 천국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참 특별한 것은 마지막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과거 시제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마지막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몸은 땅에 묻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육신도 신령한 영체로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체 것처럼 완전하게 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는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구원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과거형을 여기 쓰고 있단 말이죠.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영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하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도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줄로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얻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준한 것이 뭐냐면은 독생자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는데, 다른 것, 마지막 구원 받을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원도 확실하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거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다 그저 어렵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 때가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어렵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롭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완전히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은 자기 사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한 번 하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너희들이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잘못하니까 취소한다, 그런 법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 그 효력은 무한합니다. 끝까지 다 효력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칭의된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손안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삶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의 공로에 그 의지해서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걸 그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이 칭의의 효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한 번 인정해 줬다가 또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하시면은 그 효력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4절, 오늘 읽은 34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권세,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저 성도들이 가끔씩 범죄하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해 주신다는, 변호해 주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성도들, 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은 다 용서함을 받고 끝까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석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해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 자녀 삼아준 성도들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뭐 기근이나 뭐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선사들이나 사탄과 마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재력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마지막 구원 끝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우리가 버리는 부모들은 거의 없죠. 뭐 세상에 악하니까 가끔씩 또
부모들도 뭐 자식을 또 뭐 어떻게 죽이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그 보편적으로 자기 아들을 극률이 여기십니다. 못나서도 극률이 여깁니다. 잘못을 범해도 부모는 사랑합니다. 자녀를. 혹시 세상의 부모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야. 왜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예요. 무한하예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이죠. 한 번 영생을 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또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만유는 만물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사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뭐 위협은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길 옆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어리렁거려서 무서워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 그래서 그 길로 가기만 하면은 물지 못하게 어렴거리고 위협은 주지만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게 그렇게 묶어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지체들이에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가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체가 되어서 이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택부터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우리 벌써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택을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을 하나님의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것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벌써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도중에 버리는 법은 없고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만일이 도중에 포기하고 잘못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한 번 작정하면은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할 세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사탄 마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이 확실하다. 우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궁극적 이런 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교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는 교리지 이것을 악이용해가지고서 내가 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텐데 난 막살아도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 감격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게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가지고 따르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